미국 대선의 승패를 결정지을 7개 경합주 가운데 5곳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에 앞선단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. 첫 TV 토론을 이제 한 달쯤 앞두고 양측의 기싸움은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. 워싱턴에서 김용태 특파원입니다. 블룸버그 통신이 모닝 컨설트와 함께 지난 7일에서 13일 7개 경합주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.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애리조나와 조지아, 노스캐롤라이나, 펜실베니아, 그리고 위스콘신까지 5곳에서 1에서 5%포인트 차이로 바이든 대통령에 앞섰습니다. 네바다는 동률이었고 미시간만 바이든 대통령이 1%포인트 우세했습니다. 대부분 오차 범위 아니었으며 블룸버그의 지난달 조사와 비교하면 격차가 조금 줄었습니다. 7개 경합주 전체로 보면 트럼프 48% 대 바이든 44%로 나타났습니다. 계속되는 박빙 승부 속에 첫 TV 토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양측의 신경전은 점점 가열되고 있습니다. You're the reason Donald Trump is the defeated former president. Donald Trump's going to be a loser again. I'm going to demand a drug test too, by the way. I don't want him coming in like the State of the Union. He was high as a kite. 이번 주 켄터키주 경선에서 민주당의 경우 지지 후보 없음에 17.9%가 투표했는데 친이스라엘 정책에 대한 아랍계 등의 항의 표시로 분석됩니다. 공화당 경선에선 3월에 사퇴한 니키 헤일리가 6% 득표했습니다. 민주당 바이든 대 공화당 트럼프 재대결이 확정된 상태에서 형식상 치러지는 경선이지만 양측 모두 이탈표에는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. 워싱턴에서 SBS 김용태입니다.